지난 부적은 태워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딱 이유는 간단해요. 끝났거든. 효력이 끝났어요. 부적은 보통 1년을 봐요. 그러니까 부적을 쓴 시기로부터 1년이 아니라 부적을 예를 들어 1월이나 3월달, 5월달에 썼어. 그러면 입춘 때 바꿔요. 말 그대로 내년 지나가는 한 해가 지나가는 입춘. 입춘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새해가 들었을 때 태웁니다. 왜 태우냐면은 보통 무속인들이 기도할 때 입춘까지를 봐요. 그러면 이제 부적을 기도할 때 이제 부적의 기운을 많이 듣거든요. 부적의 효과도 있지만 무속인 말 그대로 제가 신령님을 실어서 신령님의 기운을 듣는 거야. 부적이. 말 그대로 보호막이죠. 근데 효과가 보통 입춘까지는 가요. 1년을 보는 그러니까 기준점을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입춘. 원래 1년인데 12개월을 본다 치면은 원래 그 1년이라면 그럼 12개월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입춘 때 바꾸는 이유가 사람도 사주마다 입춘 때 조금씩 트여요.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는 게 아니라 효력은 있지만 입춘 때 다시 한번 부적을 쓰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한 해가 바뀌면서 사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보되 입춘 때 한번 태우거나 아니면 입춘 때 다시 받는 게 좋아요. 기운을 보고. 왜냐 내 사주 자체가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입춘 때 많이 바꿔요. 입춘 때 많이 태우고. 되게 진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입춘이란 기준점을 제가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것도 있어요. 부적마다 다른데 3년을 보는 부적이 있고 5년을 보는 부적이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약간 다른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3년, 5년 부적이라고 치면은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따져서 3년. 입춘 기준 따져서 5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일 수 사주가 새해가 바뀌면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5년 주기의 부적은 그때 한 3년, 5년 입춘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뭐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데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이유 없습니다. 보통 이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유 있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어떠한 부적을 줬어요. 한 3일 정도 지니고 있다가 태우세요. 자기가 태우잖아요. 이런 부적들은 화장실이나 이제 뭐 주방이나 아니 뭐 밖에서 태우든 상관이 없어. 왜냐 3일 동안 내가 갖고 있다 태우는 거는 여기서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 이빨 부러졌다. 근데 이제 치료받던 게 이빨 조각 났어. 그리고 이제 그 주방이나 이런 데서 태우는 것도 아마 이제 조항신. 집안의 어떤 기운을 받기 위해서 태우는 건데 아마 그런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속인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때 태워야 되고 왜 주방에서 태워야 되는지. 왜냐면 이 질문을 일단 보면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그 부적을 써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무속인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부적을 썼고 어떻게 왜 그랬는지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사람마다 그 무속인마다 이제 처방해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아까 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1년짜리 그러니까 부적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기운이 좋은 기운이 복이 들어오는 뭐 부적이라든가 뭐 아키테치 이런 부적이라든가 받았어. 근데 내가 효력을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1년이요. 근데 입춘이 지나서 효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건 사실이거든. 효력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어디서 태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효력이 끝난 거기 때문에 밖에서 태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밖에서 태워야 될 상황이 있긴 해. 근데 보통 부적은요 저는 밖에서 태우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왜냐면은 일반인이 밖에서 부적 태우고 있으면 되게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 그냥 남들 시선 생각해서 저는 그냥 화장실 깔끔하게 변기통 위에 태우라 그래요. 어차피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밖에서 태워야 될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제 태우라고는 하거든요. 예, 이런 의미일 거야. 이거는 무속인마다 달라요. 무속인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을 줬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이해하셨죠? 영향은 없습니다. 영향은 없어요. 시기 지난 부족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은 안 좋은데 다른 영향은 있어. 어떤 영향이냐? 예를 들어 시기난 부적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부속인한테 부적을 받았을 경우 시기가 지나서 효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이 부적을 써준 무속인 분의 신령님 기운은 있단 말이에요. 신령님 기운은 있어. 근데 부적들이 겹치면요 이게 충돌이 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신충돌 있죠. 신티격.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 어쨌든 우리 무당들의 그 무당들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있잖아요. 조상신들은요 내 제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몸주면은 내가 중요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를 모시고 있는데 뭐야 그 우리 자손 잘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입소문나고 어쨌든 무당 일쪽으로 입소문나고 그러니까 효력 있게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른 신줄이랑 다른 신줄이 붙어버리면은 내 자손이 더 잘하게 할래 내 자손이 더 내 몸주가 더 잘하게 할래 내 몸주가 더 잘할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데 좋은 기운끼리 부딪히면은 이 중간에서 그 부적을 갖고 있는 분이 다칠 수가 있어. 그걸 신티격이라고 해요. 그걸. 근데 이제 시기 지난 부적이 효력이 다 떨어졌어. 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무조건 신티격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티격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기 지난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영향? 그냥 태우세요. 안 좋은 영향은 없지만 태우세요. 태우시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입춘 되면은 그 작년에 받았던 부적들은 딱 보고 무속인 그 부적을 써주신 무속인한테 물어봐서 이거 그럼 내년 입춘에 태우면 될까요? 물어봐요. 어떤 부적인지 물어보고 그러면은 태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같은 무속인 분한테 받은 부적이면 신티격 날 이유가 없잖아. 왜? 한 조상님들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 한 신령님들이 조상신들이 한쪽 몸주에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돌을 날 수 있다는 거지 한 분이 해주면은 날 이유가 없죠.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랜선 타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조상님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고 창부신령 불러갖고 했어. 근데 갑자기 막 카메라 속 들어가갖고 랜선 타고 저 집에 가갖고 귀신들 불러오고 이러진 않잖아. 아 진짜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막 그 먹방 본다고 살찐다 이게 아니라 나니까 오늘은 제가 무속적으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되게 막 진짜 귀신 퇴치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분이랑 영상 통화하면서 귀신 불러내. 그리고 그 영상 속으로 그 귀신과 대화해. 그리고 그 귀신과 난 여기서 집에서 막 신령님 싫어갖고 막 허수아비 만들고 찌르고 막 해. 그걸 랜선 타고 그 귀신 퇴치되는 거 아니잖아. 나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요. 전 세계에 있는 악기나 뭐 이런 귀신들 내가 휘파람 불러갖고 다 불러내갖고 퇴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효과 없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영향 안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